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유가은입니다. 상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절기 하지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죠. 일찍 뜨는 햇살과 함께 더욱 길어진 한만큼 활기찬 여름 맞으시길 바라면서 인천시의 이모저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인천시는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민자치와 복지가 공존하는 지역복지의 미래를 함께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인천 지역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민관협력과 지역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치가 복지다라는 주제로 민영배 사회정책비서관의 특별 강연에 이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의 복지 발전과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13일 국내 대표 마이스 전시회인 2019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KEM 2019는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를 대표하는 마이스 전시회로 호텔 여행업계 250여 개의 관련 기관과 기업이 참가하고 국내외 바이어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남북협력시대, 한반도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이스 전시회, 바이어 상담, 마이스 종사자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반도 마이스 산업의 실질적인 교류 방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가 세계적인 마이스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마이스 육성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난 15일부터 16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에서 2019 인천 개항장 문화제 야행이 열렸습니다. 인천 개항장 문화제 야행은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과 함께 문화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개항기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세트장과 과거 개항장 일대의 모습과 포토존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직접 근대 의상과 소품을 착용하여 역사적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시민 행복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입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시민들은 답답했던 철책을 걷어내고 친수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또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꿀팁 인천시가 알려드립니다. 여름이에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러분. 더워야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너무 더울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간단한 팁. 폭염에 대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무더운 여름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더운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야외 근로자는 그늘에서 짧은 휴식을 자주 취하세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응급 환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덥기만 한 건 아니죠. 급작스럽게 내리는 집중호우. 적당한 비는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은 비는 큰 피해를 안겨주곤 하는데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는 만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그럼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할까요? 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저시대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응급약품,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대피 전에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야 하며 주변 배수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 주위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건물에는 차수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주택에 사는 주민은 대피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해두고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눈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농기계나 가축 등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고지대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로 인한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 태풍이 무서운 건 매서운 비바람을 몰고 와서 순식간에 큰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태풍은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집중! 태풍 뒤에 미리 대비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축대와 담장은 사전에 점검해 보수하고 특히 가로등과 신호등, 고압전선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모든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비석액은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나가서는 안 되고 해안도로는 해일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날아가기 쉬우므로 결박 조치를 하고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 보수하며 산사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앞에서 알려드린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들을 잘 알아둬서 이번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없지만 꼭 한번 보고 싶은 게 바로 반딧불인데요. 한여름밤의 판타지 반딧불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23일까지 인천대공원 습지원에서 마련됩니다.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반딧불이를 관찰하면서 가족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사인천 이슈 뉴스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